반갑습니다. 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리액션 마스터. 또 새로운 게스트를 또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을 좀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는데 저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왜 자꾸 들어오시는 거예요? 방송에 약간 스텝 바이 스텝을 자꾸 무시할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 팥죽소 뭐야 팥죽소? 아 파, 몰라 나 팥죽 너 알아? 알지 이거 안다고? 이거 따라하면 다 죽는 너도 알아? 어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에이스의 메인보컬이죠 기영이 막내 그리고 리액션 마스터 네 뭐 동생이죠? 네 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찬씨 아 진짜 리액션 마스터 자 무슨 얘기죠? 팥죽송 아 이거 네 어떤 영상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아, 우리 굉장히 짧은 옷을 입었구나. 와, 나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 당시에 입어볼 때 그게 막 되게 없었는데. 핫팬츠 너무 많이 입으니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신선하다. 잠깐만, 스타. 네. 이거 뭐야? 제. 자신감. 도도한테? 받아라! 우와, 진짜 진작이 나구나. 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다들 다리가 진짜 튼실하다. 바지가 저래서 그런가? 아니야 몇 명만 튼실해. 몇 명만이야 아니, 몇 명만이야 튼실해 보여. 얼굴에 복도 있는 거야. 우와 우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 같아? 이게 지금 좀 벌써 3년 전 영상이네. 그쵸 3년 전 사실 혹시 아직도 엊그제 같아 이거요? 아니 전 이걸 약간 가물가물해 보지. 아니 왜냐면은 나는 난 이게 우리가 이제 데뷔했을 때잖아. 네.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무대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날 만큼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네. 그, 다 기억이 나. 진짜 선인장 그래 하나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막 옛날 일 같지가 않아. 그 약간 옛날 영상 보고 요새 자꾸 웃음만 나와요. 봐도 돼. 와 미치겠다. 와. 야 이거는 너무 많이 쪼갰는데 우리? 아 근데 이거는 지금만 해도 너무 멋있다. 우리 영상인데 내가 만들었다. 대박이다. 어때 저거 보니까? 오 옛날 생각나죠. 다시 저 와! 와, 바지 왜 이렇게 짧아? 마로니의 고모님. 여기가 대학로. 그, 해화. 맞죠? 맞아요. 수현이 형 왜 이렇게 조그만데? 아니, 왜 이렇게 왜소해? 그니까. 이때 여름이었구나. 맞아요. 엄청 더웠어. 아, 이거 청소치 이뻤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는 건데. 저때 머리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저 머리색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와 뭔가 이게 되게 좀 와 할 말이 없다 약간 나 요즘에 뭔가 말이 안 나온다. 이 벗은 왜 이게 이걸 보니까 진짜 옛날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밀레니스보다? 와 난 날 못 보겠어 지금. 너 형 저 정말 잘 어울리는데? 아니 그냥 뭔가 모르겠어 못 보겠어. 네 지금 하면 확실히 지금 하면은 이거랑 다른 느낌이긴 해요. 그치. 그 선인장도 이제는 뭐 예를 들면은 공연 때도 이제 앵콜 쪽으로 빠지고 확실히 옛날 이 곡이 전부였는데 그런 게 좀 있죠. 와 근데 확실히 이거 보니까 난 무슨 느낌이냐면 되게 그 간절한 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 선인장을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무슨 느낌이냐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솔직히 막 와 얘네 막 엄청 잘한다 라는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그냥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뭔가 굉장히 간절해 보인다? 그리고 야! 일로와! 일로와! 이게 뭐야! 리액션 마스터. 지금 이거 같이 찍었다고 지금. 아... 디렉터 강림 이거 우리 같이 찍은 거. 이... 아 이때 강림이랑 같이 강림이에요. 아... 강림. 강림. 강림과 강림찬이 만났다. 이때 이제 만났을 때 저희 한 달도 안 돼. 그래요 진짜. 맞아요. 만나자마자 이제 처음 찍은 컨텐츠가 이거잖아요. 저희가 그 이제 디렉터 강이랑 처음 이제 그 컨텐츠를 찍을 때 이런 먹방 컨텐츠는 정말로 처음 이자 마지막 리액션 마스터. 아! 잠깐만 이게 누구야? 와 야 너 뭐야? 와 어떻게? 아 끼고 있다 진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때도 우리 디렉터 강림의 이 뭐랄까 편집의 재미는 확실했어요. 정말 너무 재밌게 편집해서가지고 미치겠다. 다 먹는 거죠? 네, 다 먹었어요. 싸그리 깡그리 비웠죠. 나 여기 또 먹으러 간 거야? 하루에 네 끼 먹었다니까. 저걸 먹고 바로? 그때 형네 그 싸움의 고수라는 그 보쌈집이 그 네 번째 장소였어요. 홍대에서 저걸 먹고 바로 갔다고? 네, 계속 먹고 이랬어. 어떻게 그래? 어때요? 본인 지금 몇 년 전 얼굴인데 몇 년 전의 그 느낌인데 어때요? 느낌.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모르겠어요. 제 옛날 모습이 솔직히 이제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평소에. 이거 보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구나.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진짜로. 아, 진짜 재미없어. 아, 뭐야? 아니, 왜 다 이런 걸 쓰는 거야? 뭐야? 아. 아. 갑자기 급 약간 따뜻해졌어. 그러니까. 아, 진짜 정말로. 이때 언제지? 이때 그러니까 저연이 탈 건가? 저연이 탈 형 연습하고 들어오는 날쯤이었고 31일이었는데 형 연습하러 간 날이었고 나는 먼저 끝났고 그 형들은 경연 날. 맞아, 경연 날. 근데 되게 참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 얼굴 보자마자 바로 터졌지. 야, 너가 제일 길었어, 지금 영상. 나 뭐 아까 팥죽송 10분 동안 틀어줘서 바로 1분 두고 꺼버렸거든. 팥죽송이 10분짜리였어? 어, 약간 지금 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어때? 그것도 24살의 찬이가 지금 21살, 20살의 영상을 또 봤는데. 솔직히 그 먹방은, 그러니까 뭐 먹방은 솔직히 진짜 되게 좋은 추억이고 처음. 아 귀여워. 나한테는 되게 처음 찍었던 콘텐츠 영상이어가지고. 너가 딱 그 긴장하게 보여. 이걸 보니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좀 안 믿긴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저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월투어나 콘서트나 이런 건 진짜 꿈도 먹을 때였는데. 그렇지. 나는 진짜 저 너 영상도 그렇고. 선인장도 그렇고. 아 난 선인장 보는데 왜 이렇게 여기가 먹먹한지 모르겠어. 이제 2020년 시작됐으니까 리액션 마스터도 더 흥하길 바라며 뭐. 퇴근하지 마라! 들어가! 감사합니다.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이런 영상 보내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은 누가 올지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자, 찬씨 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